제가 정확하게 이걸 하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번호를 하나 보면은 설명을 했는데 라이센스가 이게 저희가 하는 건 공짜잖아요. 프리퍼밋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는 반으로 쪼개야 돼요. 이거 반 쪼개라고 네, 반을 쪼개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뿌리를 반 잘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세로로 머리끌로 자르시면 되고 그게 어떤 거는 그게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게 하게끔 하려고 부시면 그러니까 네, 그거 그게 포인트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루에 2갤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5갤런에 요거가 딱 2갤런이거든요. 예, 이게 좀 네. 요거 가득 채우시면 되니까 1인당이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네, 두 분이서 다 같이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거 다 꽉 채우시면 될 거고 그리고 둘둘이 짝지어서 다니시면서 가셔야 되고 예, 예. 지금 혹시나 길을 잊어버리시게 되면은 위쪽으로 가시면 돼요. 위쪽은 다시 길이거든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건데 내려갔다가 다시 길을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은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지금 여기 송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건우라는 친구가 한번 따볼게요. 이게 송이버섯이거든. 한번 해봐. 찾았는데. 이거는 먹는 거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해봐.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내.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깨끗하게 잡은 다음에 여기 잡고 살짝 이렇게 흔들었고 위로 쭉 뽑으면 돼. 계속 보는 거니까 정성 들여서 게임하기 싫다. 위로 살짝 들어 올려봐. 됐다. 축하해. 우와. 이 송이버섯이야. 아, 하얀 거? 여기 이렇게 땅이 아. 흙이 회색이잖아. 잿빛나는 회색이잖아. 이게 이렇게 돼야 송이버섯이는 거야. 맡아보면은 솔 향기가 나. 버섯에서. 무슨 냄새인지 알겠어?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다 뽑았잖아. 뽑았으면은 다시 얘를 이렇게 이래야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꼭 밟아줘야 돼. 맞지? 네. 일로 와봐.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 발 조심하세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돼. 지금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찾아봐봐. 봐도 돼요? 응, 살짝 위에만 살짝 걷어내면 돼. 10만이군요. 잘 찾는데요? 이거 너무 이렇게 벗어내면 안 되고 이렇게 위에만 살짝 한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위로 쭉 뽑아내면 돼. 깨뜨리지 않고. 어 됐다. 우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우와 다시 마무리.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 꾹꾹 눌러주면은 나중에 내년에 또 나온대. 여기도 할 수 있던 색깔이.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없으니까 잘 들어. 이렇게 된 거 찾으면 돼 알았지? 네.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 이게가 오케이 이리 와 봐. 민지 따봐. 오지다. 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지 다시 마무리는? 그치, 잘 이렇게 해갖고 넣어놓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네. 두 개네. 두 개네. 와. 해줘, 사진 이거. 우와. 홍아 줘, 홍아. 우와, 잘하네. 컸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놔야지 또 버섯이 나요.
그렇지, 아빠가 밟아주세요. 우와, 솔직히 너무 잘한다. 네, 여기 지금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갖고 다행히 날씨가 좀 풀렸어요. 네, 가시 좀 피고 벌레가 살짝 먹었는데 그래도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번 주에 왔을 때는 날씨가 지금 되게 많이 추워져 갖고 송이가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와 갖고 온도가 다시 좀 내려가 갖고 그런지 버섯이 다시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녹아 있어서 지금 싸기는 굉장히 수월한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와서 좀 벌레가 먹고 그 좀 버섯이 지금 살살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송이버섯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벌레가 살짝 먹었는데 지금 비가 와서 벌레들이 속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갔고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벌레 맞았으면은 최상 등급의 송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행히 지금 날씨가 좀 풀려서 버섯들이 다시 좀 얼어 있던 게 녹았거든요. 그래서 버섯이 좀 다시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크기가 꽤 괜찮은 버섯이 있습니다. 네, 와, 크죠? 가시 좀 폈는데 그래도 얘는 벌레도 안 먹었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와,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네,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여기 지금 지나가다가 송이버섯이 아주 괜찮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딱 올라왔는데 언뜻 봐도 지금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네, 갓은 좀 폈네요.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 녹아갖고 이 땅이 다 얼어있던 게 녹아서 버섯도 지금 말랑말랑하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근처에 한번 더 있나 한번 볼게요.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왔는데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오늘 다들 좀 많이들 캐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캐셨어요? 네? 좀 더 캐셨어요? 네. 저기 내려가면 제가 능이 발견한 데 있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 밑에서 제가 저번 주에 능이를 발견했는데 작은 걸 놓고 왔는데 금세 좀 컸나? 와, 진짜 많이 컸다. 그렇게 컸어. 네. 두 개인가 봐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놓고 간 거거든요. 네. 와. 이건 능이 버섯이에요. 이야. 저도 능이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올해 처음 발견해 갖고 네, 능이 버섯입니다. 제가 이걸 저번 주에 조그만 거를 발견한 뒤에 놓고 갔는데 이렇게 컸어요 지금.
석호야 일로 와봐. 석호 맞지? 성 뭐라고 했지? 어? 뭐라고? 선우? 아 건우.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는 능이 버섯이라는구나. 찾은 거 같은데 많이. 많이 찾았어 이거? 네 많이 찾았어요. 이거 많이 찾았어? 진짜 땄어? 네. 아 능이 버섯 땄어요? 아빠 그거 이거였어. 네 능이 버섯. 이거였어 그게. 그게 이거였어. 아 이게 송이 맞습니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또 다른 거는 네 다른 거는 맞고요.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뿌리가 흙 뿌리가 회색이어야 돼.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입니다. 그. 이것도 그러면. 예. 어? 할아버지들 이제 올 거야. 올 거야 이제. 응? 이제 올 거야. 일로 와봐. 저게 동물이 죽어 있는 거 봤어 민준이? 어디? 동물 털이. 어. 나는 저기가 버섯 포장 같은데. 누가 그냥 치웠나? 치웠나? 되게 크다 근데. 네 저번 주에 여기에 지금 야생 동물이 나와서 죽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진짜로 동물 털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슴 이런 털 같은데 확실히 위험하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저희는 길 앞쪽에 있어갖고 동물들이 이 앞쪽까지는 내려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희한하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슴이나 이런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좀 잡아먹었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총기를 소지하고 왔긴 했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송이버섯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막 따가긴 따간 것 같거든요.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섯들이 다 마르고 좀 짓물렀어요. 그래갖고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깊숙이 박혀있네요. 지금 남들이 따고 간 것 같은데 따고 간 자리도 제가 대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에서 지금 세 개를 땄습니다. 지금 여기도 송이버섯이 하나 있는데 벌써 벌레들이 많이 먹고 많이 시들었네요. 한 개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데 요 한 개는 지금 버섯이 많이 물렀어요. 이거는 지금 버섯 상태들이 많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시즌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버섯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버섯들도 지금 상태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원체 이 산을 좋아하고 또 이 물에 온 길 말고 여기서 나가자마자 우측으로 빠져서 이 레이니어 국립공원을 관통해서 가는